쿠가 도착 5일이 뭐야? 뭐야? 퀘스트가 생겼네? 요소 몇 개 추가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표가 생겼네. 으야. 자, 덜렁다크의 플레임입니다. 우리 정말 멋들어지게 시즌2 다신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잘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완전판도 올렸잖아요? 사람들 그거 한창 보고 있을 텐데 이번에 업데이트 있었대요? 네, 파트5로 바뀌었죠 지금 제목이? 라스트 호라이즌이라고 지금 업데이트가 된 상태인데 뭐? 방금 소리 들었어요? 저게 뭐냐면 쿠거라는 야생동물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다른 자잘한 것들이 되게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덜렁다크 전문 유튜버로서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세이브 파일은 근데 잘 있냐? 2-1부 오염구역에서 저장했던 마지막 구역 한번 오늘 플레이 해봅시다. 쿠가 도착 5일이 뭐야? 아, 이게 생존 시간이 지나면 뭐야? 퀘스트가 생겼네? 요소 몇 개 추가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표가 생겼네. 일단 지금 지도만 봤을 때 생존을 며칠 동안 하면은 쿠거가 한 번씩 방문하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비슷한 예로 돈스타브가 있죠. 돈스타브는 하운드가 오잖아요, 며칠 생존하면. 그런 느낌인가 본데 오늘 좀 한번 볼까 그러면? 일단 잘 곳부터. 나 죽는다. 여기 왜 동굴이 있냐? 여기 뭐임? 웰킨의 창문. 뭐야? 나 이 동굴 처음 보는데. 아, 이거 뭐, 아, 새로 생긴 데인가 보다, 동굴이. 쿠거가 알고 보니까 집에 안 들어가면 뭐 무조건 한 방에 죽는 야생동물이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쌉 억가 동물은 아닐 거야. 조금 불안한 게 이게 날짜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이게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나는 뭐 다 종결이라서 든든하잖아 지금? 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바람 소리가 왜 이렇게 무섭게 바뀌었지? 아니, 저거 너무 무서운데? 자, 일단 빨리 목표를 정하자. 우리 마지막 지평선 루디거 탈출의 증거를 찾으려면 이별 교차로에 진입하십시오. 그게 어디야? 기상 관측소로 가서 휴대용 단파 수신기를 사용해 해당 지역을 수색하십시오. 기상 관측소? 새로운 맵이 생긴 건가? 이별 교차로. 여기가 생겼네. 야, 여기 이런 곳이 원래 없었는데? 그지? 원래 버려진 활주로와 오염구역 이렇게밖에 없었거든? 이별교차로가 생겼어요. 이별교차로로 가려면 지금 보니까 오염구역에서 이쪽으로 가면 없던 길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이렇게 물길이 있는데 그 물길 따라서 빠지는 것 같아 이별교차로가. 이쪽 부근에 뭐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갑시다. 아, 이렇게 여정이 또다시 시작되는구나. 기수의 틈새? 왔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명이 새로 설정이 됐나봐요. 새로운 지역 발견이라고 뜨네? 어? 근데 안개가 조금 짙은 것 같아요. 조금 무서울지도? 저희 캠프 있으니까 저기에서 잠깐 재정비를 또 하고 가자. 유휴 캠프. 요리했던 곳으로 가볼까? 주방에서 수채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보자. 에, 두 개밖에 없네. 여기서 또 뭐 요리할 수 있지 않았냐? 랜턴 열려. 기름이... 오, 기름이 내가 세상에 하나도 없어? 지금 여분의 기름이 하나도 없구나. 아, 어쩐지. 무게가 너무 가볍더라니. 기름통을 안 들고 다녀서 그랬구나. 맞아, 기억나. 2부 마지막 때쯤에 기름 부족했었던 거. 이제 여과통도 제작할 수 있게 됐지 않냐실까? 말도 안 될 정도로 부족하긴 했는데. 못 만드냐유? 뭐 레서피에 새로 추가된 거 있나 한번 좀 보자.
어? 쿠그 가죽 보자기? 보온 및 보호 성능이 뛰어난 쿠그 가죽으로 만든 최고의 보자기입니다. 어, 신선한 쿠그 가죽. 쿠그 발톱 칼. 죽은 맹수의 잔으로 만들었습니다. 격투시 강력한 호신용 무기입니다. 헉, 이거 사제 칼보다 강한 거 아니야? 와, 간지나는데? 야, 좀 쩐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트로보이도 한번 만들어서 써보자. 이거 아직 한 번도 써본 적 없잖아. 사슴가죽 필요하네. 예전에 못했던 것들 다 한 번씩 써보자고. 일단 추가된 건 저 두 개가 전부인가 보군요. 먼저 보자. 사슴고기, 토끼고기, 감자, 당근, 국물. 나 저거 어떻게 만들었니? 지금 봐도 재료 어질어질하네. 와, 씨. 이걸 내가 만들어서 먹었다고? 아, 여기 있네, 아직도. 먹진 않았네. 이건 뭐야? 비타민 C? 예? 이게 뭐야? 잠깐만. 이제 비타민이라는 게 있어? 아니 근데 상태창에는 뭐 없는데? 비타민이 뭘까요? 다른 것. 어? 이것도 비타민이 있네? 비타민 최대. 최소. 최소. 음식에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진짜 괴혈병 걸리고 그러나? 괴혈병 위험 막 이런 거 뜨나 봐. 와, 이제 영양소도 챙겨서 먹어야 돼요? 와, 근데 군용 휴대식량 아니랄까 봐. 비타민 C 최대. 그래서 뭐 할까? 뭘 뭐 해? 출발이나 해. 물을 좀 끓이자 그러면. 아, 장작을 좀 얻자 그러면. 어, 좋다. 장작이 많네. 아, 배고프네. 지금 내가 식료품이 많이 없구나. 아니 근데 이런 때에 이런 거 먹어주는 거 아니야? 아, 이것도 지금 먹다 말았네. 먹다가 남았네. 배불러가지고. 최대 컨디션. 휴식. 피로. 이거 먹으면 피로해진다고? 뜨끈해가지고 잠이 서서 오나 보지? 일단 먹자. 고급 휴식. 잘 양육됨. 식사 후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게 뭐지? 든든함이랑은 또 다른데? 이거 2부 때 있었던 버프인가? 기억이 안 나네. 양육됨은 뭐야 도대체? 나 동물이야? 아, 어두워. 하지만 기름이 없으므로 아낀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으아, 개판. 일단 자자. 자고 생각해. 피곤해 죽겠어. 쿠거 도달 시간 3일 남았네요.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그냥 3일 버팅기고 쿠거 잡고 갈까? 먹을 거 찾으러 가자.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야, 3일 동안 여기에서 버팅기는 게 말이 돼? 시간 아까워서 안 돼. 가자. 과연 길이 여기가 맞을까, 근데? 아, 걱정되네. I need to find food. 이건 뭐야? 방탄이 형이 여기 왜 있어? 이쪽을 봐야 돼. 우리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덜렁다크는 설계가 잘 돼 있어서 그냥 열심히 돌아. 어? 무료 가지? 이런 때야말로 우리 늘 가지 형님을 활용할 때. 굉장히 든든해요. 와, 비타민도 있어요. 질기고 포만감도 낮지만 먹을만합니다. 야메. 쭉쭉 들어가요. 야, 배 채우는데 최고네. 역시 부들개지 형님 어디 안 가신다니까. 너네 되게 평소에는 조용히 들어왔다가 아 뭐야 노잼 이러면서 나가면서 내가 덜렁다크 하니까 덜렁다크? 이러면서 채팅 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인다. 아니 원래 내 방송에 이렇게 유입이 많았었냐? 덜렁다크 안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였어? 아니 다른 것도 좀 재밌게 봐줘. 다른 것도 다 재밌단 말이야.
사슴이다. 어? 사슴이 있네? 야, 저거 잡으면은 당분간은 식량 문제 해결이야. 그것도 건강한 숫사슴. 뿔이 아름답고, 어? 자작나무까지? 되게 아낌없이 주는 대자연. 조금만 가까이 가서. 야, 근데 쟤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확실하게 잡자. 어? 근데 이쪽으로 온다. 좋다. 나이스. 정확히 헤드샷. 미안하다. 오, 사슴이 좀 더 사슴답게 생겼. 와, 11kg. 좋았다. 그리고 썰매 만들기 위해서 사슴 가죽도 필요했죠. 다 가져가죠, 그냥. 11kg. 1시간 6분. 오케이. 좋았고. 아우, 야, 화면 흔들리는 거 안 고쳤네, 이씨. 컨텐츠 업데이트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수정 좀 해줘. 아, 토할 것 같아, 아우. I need to drop something. 여기가 어디요? 여기 지도 작성 안 한 곳인 것 같은데? 오, 좀 보인다. 아우, 다시 엄청 무거워졌어요. 아이, 너무 욕심 부렸네, 이거? 버리는 게 맞으려나? 54kg. 뭘 버리지? 고기를 좀 버리자. 너무 무겁다. 솔직히 너무 미련해. 어, 이 정도만 가져가도. 와, 이동석도 많이 붙었다. 아이, 언덕이어가지고 조금 더 높게 쐈어야 됐네. 중력의 힘이란. 계속 나 놀려? 왜 자꾸 앞에서 서성이지? 개빡치게? 지도 한번 그립시다. 고기도 많은데. 고기 들고 저기 캠프까지 또 언제 걸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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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야! 여기 원래 길 없었어. 길 없었어. 어, 길 없었어, 없었어. 확실히 없었어. 뭐가 생겼다. 뭐가 생겼다. 열어. 근데 지도가 열리는 게 뭔가 좀 약간 이상하게 열리는데? 여기가 아닌가? 일단 가보자. 가보면 알겠지. 아, 근데 눈이 좀 많이 내리네. 어이구야. 무슨 일이고. 일단 동굴을 좀 찾아봅시다. 아마 이쯤에 동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오나가요? 어, 늑대다. 경사가 묘하게 높아서 안 올라가죠. 누가 봐도 동굴이죠, 지금? 여기서 재정비를 한번 싹 해주고. 동굴. 아, 새로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흡연가의 동굴. 동굴 이름 왜 이래? 자, 불을 피워볼까요?
장작이 없네. 이거 혹시 숫돌이니? 아, 숫돌이래. 석탄. 오, 석탄이 이렇게 많이. 좋은데? 일단 석탄을 가지고 불을 붙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무 막대로 일단 불을 지피고. 내 기억으로는 원래 나뭇가지 같은 걸로 불을 지피면 불이 너무 약해서 석탄을 못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옛날엔. 근데 지금은 그냥 들어가. 일단 들어가. 잘 들어가네. 1시간 반짜리. 야, 잘 탄다. 돌이어서 좀 무거워, 상대적으로. 자, 이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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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너무 좋아요. 이게 덜렁다그지. 그 사이에 뭐하지? 일단 이거 소리 한번 해주자. 얼마나 걸려? 18분? 여유 여유. I could eat anything right now. 바느질도 좀 숙련이 많이 되지 않았나? 키가 뭐였지? L키였나? 내 숙련도 볼 수 있는 키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없어요 그런 키? 없나봐요. 여기서 이렇게 봐야지 뭐. 하나하나 눌러서. 다 만렙인데 수선이랑 얼음낚시만 만렙이 아니네. 낚시는 거의 하지를 않아가지고. 수선도 조금만 더 있으면 마스터하겠다. 다 구워졌냐? 소리 왜 이래? 오케이. 넌 누구세요? 어? 내가 고기류 던지는 거 연타하다가 뻥고기 파이도 같이 버렸나봐. 이게 미끼 던지는 키가 3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데 꿩고기도 일단 고기잖아. 꿩고기 파이도 일단 고기로 만든 거라서 퇴 이렇게 버려지나 봐. 와 근데 파이가 땅에 내려놓으니까 진짜 먼지 뒤집어 쓴 것 같이 생겼다. 안 그래요? 아 곰팡이 핀 거구나. 엉망이 된 꿩고기 파이여서 시퍼렀네. 내구도가 다 돼가지고. 하지만 난 먹을 수 있지? 야, 칼로리 잘 오르는 거 봐, 씨. 좋구만. 시간도 넉넉하고. 오늘은 고기 굽고 자면 되겠다. 아, 씨. 나 뭐 수리하는 것도 다 마스터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내구도도 막 팍팍 올라.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기름 채워넣기? 기름 아까 채워넣어서 완전 지금 꽉 차있잖아. 아니, 진짜 할 게 없네. 몰라. 8분. 여기서 로즈힙 파이 만들 수 있을까? 어허! 만들 수 있군요. 식용유가 많지 않아서 3번밖에 못 만들겠군요. 밀가루도 부족하고. 뭐 있으면 좋지. 로즈힙 파이가 비타민이 좀 많지 않을까? 그지? 기대가 되는군요. 도토리도 비타민이 있을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후라이팬을 놓고 로즈힙파이를 만들어 봅시다. 비타민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배열병에 안 걸리겠죠. 저도 이번에 생긴 요소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비타민 다 주네. 고긴 안 주네. 아 뭐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고. 로즈힙파이 많이 안 주네? 왜 만든 거야? 그럼 로즈힙 차! 아 로즈힙 차는 다듬어야 돼. 어디서 다듬니? 있다. 손질한 로즈힙. 하나밖에 못 다듬네. 야 로즈힙을 24개나 다듬어야 차 하나가 나와? 비타민이 적을 수가 없겠는걸? 만들어보자. 진통제 대용으로 쓰는 건데 비타민을 챙기기 위해서. 자 보자.
이것도 최소네? 많진 않나봐요. 로제이비. 아 이제 밥 좀 여유있다. 좋다. 아 이 사이에 조금이라도 좀 말려놓을걸. 이게 또 틈틈이 말리는 거 중요하거든요. 참 할 게 많네. 이번 쿠거 시스템이 유저들에게 개 혹평을 받고 있다고? 뭐야 이거 시스템이었나요? 여기 가짜 세계였어요? 난 지금까지 무엇을. 나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남고 있었는데. 하긴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 모닥불 피우고 있을 때마다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상하다 싶었어. 자기들이 장작이라고 하질 않나. 개털된 선침낭. 자 됐다 이제 자자. 뭐야 뭐야 아이 참 조졌네 이거. 여기도 불면증이 와? 아 오바야. 아 그래도 전긴 들어오네. 어 이거 효과음 바뀌었다. 바꿀 때마다 막 소리 엄청 계속 이런 소리 들려가지고 좀 듣기 싫었는데 이제 그냥 콕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네. 야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아. 여행자의 교차로에서 이별 교차로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염구역에서 빠져나와서 여행자의 교차로에서 이별 교차로로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여기는 내가 예전에 버려진 활주로에서 안개를 겪었잖아요. 거긴 진짜 망망대해였잖아. 아무것도 없었고 기준이 될 만한 게 진짜 전혀 없어서 엄청 위험했단 말이야. 안개가 끼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 동굴이다. 잘됐다 여기로 들어가자. 불면증이 과연 해제가 될까요? 여기가 그 버려진 활주로로 빠지는 동굴이야. 어디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보자. 줄어든다. 오케이 여기에서 좀 버팅기자고. 그래서 내가 좀 안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지 않아 있는데 어 괜찮네요. 이렇게 주변에 사물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뭐 시야를 그렇게 많이 가리는 것 같지도 않고. 오 급속도로 줄어드네? 불면증이? 좀 잘까? 왜 안 깔아져? 얼음 위어서 안 깔아지는 건가? 멀쩡한 땅을 찾아보자. 아니 미친 멀쩡한 땅이 여기 있네. 이 부금도 오랜만이구만. 좀 자고. 허브티? 허브티 왜? 불면증에 걸리면 허브티를 먹었을 때 그 불면증의 효과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거지 이 불면증 위험을 빠르게 줄여주진 못해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겨우 70%네. 뭐야 내 침낭 어디 갔어? 뭐지? 자고 일어나자마자 조건반사적으로 주웠나? 난 기억이 없는데? 주웠네? 뭐지? 무서워. 나 무서워.
이렇게 보면 안개 거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보면 전혀 아니겠지? 우후! 뭐야?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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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걸림? 100% 다 안 찼잖아. 왜 나가자마자 걸리고 난리야. 아이씨.